무엇이니? 네 생에는 어때? 마타 호세니. 예. 이런 용어가 이스라엘의 수업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타 호세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학생 이야기는 주로 이제 너 이해했니? 그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이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 박사님이 2008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얼마 전에 KBS에서 2025년에 대해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2025년에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교육으로 꼽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들을 보면 이제 협업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느냐. 그것이 바로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의 구현이 되겠다.